어디로 가나요, 뽀뽀님? 저희는 1년 전 갔던 미술 전시관으로 갑니다. 고고! 아니 이거 아빠보다 더 잘 그렸는데? 그럴 수가 없는데? 선생님이 다 그려준 거야. 원래 아이고 이 말은 편집하겠습니다 아빠가. 컴퓨터로. 자 뽀뽀님. 뽀뽀님 여기서 어떻게 그렸어요 이거를? 뽀뽀 그렸습니다. 뽀뽀 그렸어요? 네. 선생님이 다 그려주잖아요. 모를 줄 알고. 그릴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렸었어요? 그냥 그렸습니다. 그냥 그렸어요? 이 그림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그림에 대해서. 이 그림은 축구공을 그린 것입니다. 축구공? 아니 그러니까 축구공 그렸어도 아빠 봤을 때는 축구공 그렸어도 봐봐. 자 여기서 아니 완전히 엄청 멋있어요. 이쪽은 여기는 밑에 바닥에 있어서 아빠 더 시커멀 것 같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얗게 그렸어요? 어? 너무 멋있다. 이게 명암의 뭔가 잘 이해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. 근데 얘는 아니 어디 갔어? 원래 볼 수 없네. 애들 어디 갔니? 저쪽에 걸려 사람들이 좀 있나? 여기 계단 쪽이라. 뽀뽀도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우리 뽀뽀의 마지막 초딩 작품. 여기부터 뭔가 그림에 뭔가 이게 깊이가 있는 것 같아. 그냥 뭔가 다 깊이가 있어. 그냥 이게 입체적이고 되게 표현을 대상 전체 대상이네. 그러네. 동생이 이런 건 또 잘 모르겠네. 이런 거는 작품들을 보니까 뭔가 우리의 삶이 반영된 듯한 아이들의 시선에서 그리고자 했던 내용들, 그다음 인상 깊었던 내용들, 그다음에 감명 깊게 본 그런 이미지, 그런 것들이 많이 투영된 것 같아요. 이 그림들, 그림을 쭉 보다 보니까. 그리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여기에 이제 나타나 있는 미술학원, 출품한 그 미술학원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미술학원에서 나온 작품들이 좀 비슷한 그런 화풍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.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고 화창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. 이거는 뭐지? 붉은 옷을 입은 소년. 7번. 이게 뭐지? 백함? 백험? 백험을 그린 것 같네? 백험 어떻게 알지? 몇 학년이야? 아, 중등 3학년이라 백험을 아는구나. 자, 뽀뽀 촬영을 한 다음 다시 그림을 걸어 놓겠습니다. 뽀동이가 좀 걸어주세요.
아니 여기다 아유 원래 키 안 아니 그 키가 안 되네 아직. 여기 잡으면 돼. 응 잡고 잠깐만. 아 요 가운데 여기 뒤에 뒤에를 걸었습니다. 뽀동이가 자, 뽀동이가 신나게 또 뛰어 내려가겠네요. 우리 비발디 파크에 가서 오션 월드도 갔지만 스키도 탔어요. 아니 잠깐 아 비발디 파크는 저기 오션 월드만 가고 스키는 다른 데 갔구나. 이게 아유. 호동님 형아 데리고 오세요. 아니 가만히 서 있냐 얘네들. 냄새도 나. 되게 얌전하다.